5분 순삭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2분 초가 됐네요. 아주 간단한 작업이에요. 데크 플레이트 판한 번만 뜨면 됩니다. 그냥 떠서 바로 돌아서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근데 제법 양이 많아갖고 제 지게차 들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간을 보기 위해서 지게발을 한 1m 조금 더 집어넣어봐요. 자, 들어보는데, 아, 이거, 뒷콧무늬가 번쩍 들립니다, 지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조금 당겨내갖고, 최대한 깊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철판이거든요. 데커 플레이트 판이라는 게. 이 철판이 굉장히 무거워요, 사실은요. 원래는 제가 안 올라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요 옆에서 일을 하다가 지게차가 빠져갖고, 지난번 영상 있죠? 왜 지게차 빠졌는데 또 빠져갖고, 지게차 3대 출동해갖고, 간신히 빠져나온 영상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게차를 빼갖고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 5톤짜리 보낼 시간도 없이 제가 그냥 부지런히 달려와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발에 깊숙이 집어넣으니까 그래도 떠집니다. 자, 이제 떴으니까 돌려서 내려놓기만 하면은 작업 끝이죠. 아주 간단한 일이죠. 바닥도 아주 단단한 아스팔트 포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완전 꿀 같은 작업이죠. 그러나 사실 이제 무게가 좀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간단한 일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조심조심 해갖고선 원하는 위치에 놔드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내려놓으면 아마도 이제 크레인으로 저 위로 올릴 것 같아요. 이게 철판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 받칠 때 지게발 뺄수 있도록 지게발 받침대 받칠 때 단단한 나무로 고여줘야 돼요. 괜히 어줍지 않은 그 스티로폴 같은 걸로 받치게 되면은 스티로폴이 다 그냥 찌그러져 버리죠. 아, 부서져 눌려 버리죠. 스티로폴이니까요. 자, 이제 내려놨죠. 아, 지게발이 안 빠지네요.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높이 고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딱한번 뜨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역시 철판은 무겁습니다. 저 옆에 누가 스티로폴 나가고 스티로폴 빼버리고, 아, 지금 또 전화가 옵니다. 전화 잠깐만 받고요. 뭐 전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지게차 빠졌을 때두 군데서 일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한 군데는 이제 뭐 화덕 하나 뜨기만 하면 된다 그래갖고 아까 저를 빼준 지게차를 그걸로 보내고 제가 이제 이곳으로 온 것이죠. 그것도 간단한 일이죠. 화덕 하나 실어주는 거니까요. 가끔씩 이렇게 간단한 일도 있어야지 이제 우리 지게차도 일하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맨날 가는 데마다 지게차 빠지고 위험하고 뭐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면은 이거 못 해먹어요. 가끔씩 이제 편한 일도 있고 간단한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떴다방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적어봐요. 이제 끝났는 줄 알았더니 아직 그 차에 조금 더 남아 있어요. 한번더 떠야 됩니다. 앵글인가 뭔가 조금 있네요. 저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 순삭하는 영상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것까지만 했으면 이제 5분에 끝나는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한 번 더 떼야 돼요. 그래서 이제 7분으로 늘어난 겁니다, 영상이요. 제가 일부러 7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요거 하나 더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그나저나 지금 무슨 영향인지 몰라도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씩 해놓은 일들이 있는데 뭐 얼마씩 되진 않습니다. 근데 다 합치면 이제 뭐 몇백만 원 단위 넘어가는데 몇십만 원씩 해놓은 곳이 돈들 안 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면은 이번 주에 준다, 이번 달에 준다 이렇게만 하고 정확히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사태가 사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죠. 뭐 하여튼 저희 영업용 지게차의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돈이죠. 돈. 저도 뭐 봉사활동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다니는 건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제가 제대로 안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뭐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죠. 그걸 갖다가 초월하려면은 뭐 마음 느긋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게 우는 아이 젖준다고 재촉 전화를 안 하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돈 줄 생각을 안 하죠. 이제 결제 같은 게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이거 끝나고 제가 계산서 끊어, 전자계산서 끊어 보내니까 바로 그날로 입금은 됐어요. 이제 이런 현장은 정말 제가 최고로 사랑하는 현장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